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스라이팅 하는 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말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가스라이팅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게 다널 위한 거야. 이게 다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가스라이팅 할때 가장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가장 흔들리기 쉬운 말이죠. 왜 이렇게 이 말에 속기 쉬운 걸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일평생 매 순간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 순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이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인간이 되기 쉽고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인생을 깨끗하고 똑바로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위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인생은 뒤틀리고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란 걸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100번 주문을 걸더라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껴. 이 한마디에 힘이 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외부의 지지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게 다음과 같은 가스라이팅 표현입니다. 이게 다널 위한 거야. 이게 다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날 위하고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어리면 더더욱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면 지금에 와서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거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그 다급함, 곤란함, 괴로움, 그건 그 시점만큼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을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이게 다널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게 다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두 손, 두 발이 묶인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 자신을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자신이 해야 하는 숙제들을 대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강에서 오리배를 타고 있는데 이 오리배를 움직이려면 발로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해요. 처음에야 재밌지만 계속 페달을 밟으면 지루하고 다리 아프고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오리배는 강가 가운데에 와 있고 어쩔 수 없이 페달 밟고 이럴 때 유람선이 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동으로 돌아가는 오리배는 지겹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배가 너무나 간절하죠. 이렇게 사람 마음에는 자기 힘을 써야 하는 수동을 버리고 자동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노린 게 다음과 같은 가스라이팅이고요. 나는 널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사람이야.
라는 가스라이팅은 너무 달콤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은 현실에서 이런 말과 같아요. 야! 타! 예전 90년대에는 오렌지족이 유행했어요. 근사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타!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걷고 있던 사람들은 은근히 그 차에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야타족과 비슷합니다. 나는 널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넌지시 말하는 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야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민에 쌓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자기 행선지대로 태우기 위해서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게 자전거 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고 봐요. 이 언덕길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힘들게 자전거 페달 밟으며 언덕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근사한 벤츠가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서더니 야! 타! 이러면 안 들릴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근사의 차에 주인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야! 타!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차가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 일단 근사한 차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실체가 없죠. 실컷 야! 타! 하고서 따라왔더니 유모차 있고 세발 자전거 있고 네발 자전거 있고 트랙터 있고 경운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지 않나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이러해요. 자신있게 뭐 된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진짜 실체는 없죠. 진짜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어요. 실제로 근사한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두발 자전거보다 못한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밖에 없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죠. 사람이 때로는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내가 직접 선택하고 감당해야 하는 수동보다는 저절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이 탐나지만 알고 보니 그 자동이 수동보다 못한 거라면? 그래도 자동차는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갔는데 경운기 뿐이라면? 경운기를 타야 한다면? 경운기 앞에서 야! 타! 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인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을 진짜 생각하고 위해줄 것처럼 유인하고서 일이 잘못되면 내가 그런 말 했었나? 내 말뜻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거나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너는 왜 그렇게 남 탓을 하니? 라고 말하면 얼마나 허탈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버리고 간 자전거는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고 여러분 인생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인생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겉보기에 남들은 벤츠 타고 페라리 타고 람보르기니 모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야! 타!에 속아서 가보니 기대한 자동차는 없고 여러분이 타는 두발 자전거보다 못한 네발 자전거밖에 없거나 기껏해야 고장난 자동차여서 당신이 뒤로 밀어야 한다면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내가 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은 여러분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결국 책임져야 하는 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생각해주길 바라는 그걸 믿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거기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무시하는 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의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통제와 간섭이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귀찮아지기 싫은 게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상대에 내 말대로 해. 이게 다 널 생각해서야. 이 말은 귀찮아지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있고 여러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간섭을 하고서 내가 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한다면 선택은 제가 하려 해요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좋아요. 기분 좋은 거절이란 건 없어요. 진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비위를 맞춰도 상대는 결국 안 된다는 말에 정색을 해요. 오히려 배려하고 비위를 맞추려는 바람에 상대의 나르시시즘을 채워버려서 더 기분 나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상대와 나와의 거리에 선을 긋는 건 비교적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긴장해서 우툴두툴하게 달고나 모양을 잘라내면 탈락되듯이 깔끔하게 선을 긋는 게 좋아요. 내가 너 생각해봤는데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을 하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선택을 하려 합니다 라고 상대의 선의는 믿고 존중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려 하고 결정을 하려 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믿는다고 하는 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한 방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초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현자는 조언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 내가 너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쓴다면 그 상대는 지금 속으로 매우 초조해하고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초조한 사람은 결코 말로 달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뜻대로 꼭두각시인 채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정확히 내비쳐야 해요. 그러면서도 상대의 선의를 존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의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은 선의라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표현을 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특히나 직장 상사나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위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사막 같아도 오아시스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